안녕하세요. 이준성이에요. 좋아. 날씨가 아주 좋죠. 날씨 좋긴 해. 어김없이 또 한강에 왔어요. 한강에 들어와요. 날씨 좋아. 그리고 스시를 먹으러 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 맛있어. 우동도 주네요. 맛있어. 한번 실력을 볼까? 얼마나 줄설 만큼 맛있는가? 한 시간이나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실력이 괜찮았습니다. 또 어김없이 또 일을 나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진수성찬들을 또 먹으러 다녔습니다. 제육볶음은 좀 질리네요, 요즘. 여기 한번 먹어봤는데, 아, 맛있었어요. 수제버거 한번 찾으러 다녀볼까 합니다. 그래, 맞아요. 여기 치즈 돈가스도 실력이 아주 예,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미분당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이제 술 먹고 해장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주 가는 을지로에 있는 보쌈 정식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육회 비빔밥도 먹으러 갔죠. 밥을 한 가지 새로운 곳을 한번 뚫어봤는데 맛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굉장히 싱거웠어요. 이제 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싱거웠어요. 근데 이 육개장집은 또 기가 막힌 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몰랐더라고요. 진짜 국물이 진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순대국밥이네요. 이 맛있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 아우, 이 돈가스 진짜 맛있었어. 이게 돼지, 이제 제주도 흑돼지인데. 야, 이수역에서 실력자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친한 동생 생일 파티에 갔는데 수제 케이크라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뭐이 새끼 예, 생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수제 케이크 굉장히 이쁘게 생겨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술 한잔 했죠. 굉장히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해장 한강을 구경 나왔어요. 코로나가 단계가 내려가서 한강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어요, 요즘. 너무 추워졌어. 오랜만에 이제 단거리 라이딩을 하는 중이죠. 이 한강 풍경을 좀 맛봐보세요. 굉장히 요즘 가을 날씨가 맑아가지고 한강을 달리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춥다. 어우, 추워. 미쳤네, 날씨. 날씨 미쳤어. 감기 걸리기도 딱 좋은 날씨죠. 한강에 아직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촌형네 가서 스테이키를 또 구워봤습니다. 조카 보러 갔어요. 이건 또 어디 보쌈 정식이죠? 네. 아무튼 프랜차이즈 보쌈 정식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노량진에 처음 가봤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다르더군요. 굉장히 싸고 맛있게 보이는 밥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가난한 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걸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진수성찬이요. 맛있었어요. 잘 나오는데?
횟집인데 점심 메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을지로에 있는 돈가스 집을 또 찾았는데 4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돼질 뻔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맛은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4층이라서 이렇게 낙원상가 뷰가 펼쳐져요. 왼쪽에 낙원상가인데 굉장히 이제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법이 있나 봐요. 안녕. 얘는 저희 집 안녕. 근처에 있는 세차장. YG 엔터 옆에 있는 세차장 있는 개인데요. 안녕. 굉장히 귀여워요. 모습에 비해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요. 드레싱. 이게 뭐냐면요. 이제 새로운 한번 일을 해봤는데 뭐 AI 예, 그런 예, 프로그램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발음을 이제 입력을 해서 수술에 쓸 드레싱을 준비해 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똑바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 AI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딱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어제 디오니소스 관련 영상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게 신경 써서 발음을 해야 돼서. 어제 디오니소스 관련된 영상을 봤어.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연극의 신이야. 어렵네 좀. 네 맞아요. 어려워요. 프리미엄 시계탑 프리미엄. 그 시흥에 아울렛이 있다길래 또 거기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 뭐 이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벤트 준비를 했어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은 제가 처음 가봤나? 어쨌든 자주 가지 않아가지고 이런 풍경이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이 뭔가 그 디즈니랜드에 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마블 애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장식이 돼 있네요. 네,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지게차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료수가 왔죠. 좋아, 들렸어. 들렸어. 우리 형은 굉장히 힘이 세요.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아 역시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마무리 짓고 네, 또 아는 형네집 고깃집 가가지고 또 조졌는데요. 이게 뒷고기예요. 뒷고기인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고기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 형이.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일을 하러 나왔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전이 없어. 아이씨, 동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돼 있네. 요즘은 저렇게 동전을 먹는 구조로 해놨더라고요. 한 푼도 놓치지 않기 위한 이제 이런 아울렛의 상술인 것 같습니다. 형편 없구만 이거. 굉장히 이거 형편이 없는 스테이 기동이었어요. 네, 대패 삼겹살 같은 그런 얇음과 굉장히 맛없는 소스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제 또 신발 좀 사려고 아울렛을 한번 둘러봤는데 사이즈도 없고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파리 새끼. 파리 새끼. 파리 새끼. 그리고 네, 이제 캠핑카도 이렇게 장식이 돼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8천만 원이네요. 또 아울렛에서 육개장을 먹었는데 이건 좀 맛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11,000 몇백 원이었는데. 환상의 나라로. 네, 이제 해가 졌군요. 하루 종일 아울렛에서 먹고 일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왔네요. 아울렛 또 날씨가 죽이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아울렛에 뭐 하늘 정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한방 이렇게 하늘이 이쁘길래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이런 좁은 유러피안 도시 느낌이 나는 그런 아울렛이었어요. 그리고 아울렛에서 먹을 게 너무 실패해가지고 차라리 햄버거를 먹자 해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역시 아울렛은 햄버거죠. 그리고 또 어김없이 일이 끝나고 아까 그 아는 형네의 뒷고기 집에 가가지고 또 뒷고기를 이빨 먹었습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었네요. 막걸리에다가 또 보쌈 정식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다음날 또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날 엄청 추웠어요. 어우, 생각도 하기 싫네요. 어우.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얼큰한 쌀국수를 한번 찾아 먹어봤는데 아 여기도 솜씨가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이 성수동에 뚝섬이죠. 예, 뚝섬 쪽에 기가 막힌 규동 장인을 찾아냈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던데요. 가성비 훌륭했고 정말 괜찮은 규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괜찮은 또 이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여의도에서 찾아냈죠.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화려해 컵밥거리 화려해. 노량진에 또 왔네요. 그래서 컵밥거리를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컵밥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컵밥 심 너무 너무 흡연실 같은데. 어? 여기서 먹으라고? 서서? 여기도 어차피 서서 먹는 거네. 그립하셨는데요? 안 된다. 쉣, 코로나 때문에 닫았나 보네. 아, 안 돼. 컵밥. 코로나 때문에 닫았길래 그냥 컵밥은 포기했습니다. 안 먹어요. 끝장난다. 그래서 이제 아, 우연히 맛있어. 찾아낸 아우 이 진짜 맛있어. 고등어 구이집. 아우 여기 작살납니다. 할머니가 아주 장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는 소소하게 김밥으로 먹었습니다. 그동안 잘 먹었으니까요. 네, 허술하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 소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도 맛있던데요. 차돌박이가 아주 녹아요. 맛있어. 맛집인가봐요. LA 갈비까지 먹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 집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는 동생이 결혼한다길래 축가를 부르러 정읍에 내려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결혼식에 안 가는데 축가 부르러는 갑니다. 또 정읍 내려가는 길에 버스 밖 풍경이 너무 예뻐서 또 한방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아우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뭔가 여행 가는 느낌으로 구름을 보면 힐링이 됩니다. 비행기 타고 싶네요. 코로나가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장나기를 원해요. 네,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역시 방역이 철저해서 마스크를 벗기 힘들어요.
우리 집 마당이에요. 엄마가 잔뜩 키워놨더라고요. 이거 뽑아다가 다 무쳐 먹을 거예요. 아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옥상에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단풍 구경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안 갔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데 그냥 이렇게 집에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